네, 문상 김서방입니다. 보라야, 왜 거기 와 있니? 자, 찔레나무 뿌리를 지금 손질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못 들여서. 야, 약할 거라고 임마. 찔레나무 뿌리가, 자, 보시면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캐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무슨 문어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런 놈을 저 잔뿌리를 다 이렇게 가위로 제거를 하고요. 이제 이런 거는 좀 마른 것 같아서 상태가 좀안 좋아 보여서 제가 이제 빼버린 거고. 잔뿌리를 제거하면 이렇게 가늘한 뿌리와 이렇게 굵은 뿌리로 나눠져요. 가늘한 뿌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위로 직접 전지가위로 자르고요. 이제 이 굵은 뿌리는 저기 뭐야 이제 기계로 절단해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줄기예요. 아, 줄기는 잘라 버릴 거예요. 저런 거는 뭐 무게를 늘리려고 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상 할 테니까 좀 봐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요런 놈, 이걸 잘랐을 땐좀 굵은 놈, 예, 이렇게 나눠지고요. 뿌리는 버릴 겁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 것을 이제 같은 비율로 섞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해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다 뭐 개울물이라든가, 계곡물이라든가 이런 데 씻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수돗물로, 저기 호수 보이죠? 저기, 이렇게 호수가 있죠? 예, 지금 호수로 씻어서 말려서 자르기 때문에, 깨끗한 물에 씻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깨끗이 씻는다고 씻어도 여기 흙이,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고압으로 쏘면 더 좋은데 수돗물의 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좀덜 씻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예, 드시기 전에 이걸 이두 손으로 빡빡빡 물에서 씻은 다음에 그렇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흙이 좀 묻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이, 여기 보시면 붉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저것은 자라는 토양에 따라서 저렇게 껍질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 이런 껍질도 이제 깨끗하게 씻으면 또속 안에, 어딨냐? 뭐 요런 식, 여기 아닌데, 그렇지, 여기 있다.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드실 때, 예, 그거는 감안해서 뭐 어디 망에 넣어서 삶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드시기가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 찔레나무 사갖고 온거 보니까 그 줄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뿌리만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월요일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늦게 주문하신 분은 이 수량이 다예요. 예, 저기, 예, 저기만큼 또 여기 이만큼 수량이 답니다. 그래서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고요. 2kg 이상 주문하신 분들은 2kg까지밖에 제가 안 보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리고 찔레나무 뿌리는 사계절 내내 캐서 약으로 쓴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약초를 여지껏 뭐 이것저것 캐면서 뿌리나 줄기에 있는, 특히 뿌리에 있는 약초는, 뿌리를 사용하는 약초는 봄에 이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위로 올려 보내죠. 그래서 뿌리의 약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겨울에 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놈도 싹이 나기 전에 다 캐놓은 거고요. 그런데 찔레나무 뿌리는 의외로 사계절 내내 캐서 약으로 사용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내면 그 다음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주문을 받고, 네, 캐는 그런 이제 일은 안 하고,
제가 캐놓고 뭐 10km입니다, 20km입니다, 선착순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받을게요. 제가 너무 바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뭐또 약속을 어길 순 없고, 오늘도 사실은 이놈들 이제 보라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저 넓은 데 가서 한번 뛰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느라 오늘 못 가고, 대신에 그늘막도 좀 치고 이제 이러면서 찔레나무 뿌리에 중점적으로 좀 많이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문자가 이제 자주 와요. 언제 보내냐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좀 늦더라도 순서대로 보내고요. 그리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순서가 안 돼서 못 받는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줄 알고 계시고, 다 보내면 제가 공지를 할 겁니다. 이제 다 보내서 순서가 안 되면 안 되신 분들은 못 받았습니다라고.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드셔야 되겠다. 저한테 순서가 밀려서 못 받으셨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한번 조금 사 드시고, 네, 저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 될때 캐서 말려 잘라놨다가 또 공지할 때 그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 보라만 풀었어요. 어제 또 신바 또 절벽에서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오늘은 보라만 풀어서, 지금 보라야, 보라만 풀어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아까 간식을 줬더니 또저 흙에 가서 묻네. 또 그런 또 버릇은 또 본능? 네, 그런 건또 어디서 알았는지. 자, 찔레나무를 제가 자르다가 또 손이 아파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